일반적인 상권에서 그냥 아이템 골라서 차린다? 장사는 돼도 수익이 안 나. 그게 이제 제 문제예요. 레드 오션이라는 거를 모르겠어요. 이렇다게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브랜드가 없고 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Money Wrap. 저는 대림상가에서 파우도넛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2년차 한종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동에서 로그스타 꽈배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환입니다. 우연히 친구가 운영하는 꽈배기 가게를 갔다가 바빠서 이제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 재밌더라고요. 그 뒤로 저도 꽈배기를 계속 하게 됐어요. 제가 전에 하던 일은 디자인 일이어서 몇 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더 복잡한 그런 일이었는데 꽈배기는 아주 단순하고 몇 천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 것보다 몇 천 원짜리를 파는 것도 참 재밌더라. 그걸 느꼈죠.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찹쌀 꽈배기 장사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싶어서 도넛 매장을 하게 됐는데 대중적인 거 요리사들이 안 하는 그거를 좀 더 제일 맛있게 해보면 아무래도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게 있었어요. 많이 했어요. 롯데슈퍼나 이런 슈퍼마켓 있죠? 거기에서 족발 장사 먼저 했었어요. 그걸로 이제 좀 벌기 시작하면서 또 한참 하다가 좀 더 무난하고 좀 오래가는 거 대중적인 거 찾자 하다 보니까 꽈배기가 있었고 그걸로 이제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2, 3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커피를 할까 도넛을 할까 둘 중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을지로에서는 도넛가 더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도넛 가게로 결정을 했죠. 자격증은 필요가 없고요. 누구나 2, 3일 정도만 해보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사다가 제가 반죽을 해서 팔았죠. 스타벅스나 뭐 카페베네 이런 것처럼 모든 이름과 간판이라든가 이런 BI까지 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재료만 사다 썼단 얘기죠. 파우더만. 넓은 의미에서는 프랜차이즈고 좁은 의미에서는 독자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준비하는 데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뭐 꽈배기 장사했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었고 숙성이라든지 만드는 방법들도 조금 더 연구를 했었던 게 있고 매장이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만들어야 될 게 많아요.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것도 다 이제 알아보러 다녔어야 됐고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해본 거죠. 딱 이것만 가르쳐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집이 성수동이고요. 그냥 그런 정도. 지역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김밥집 있는 정도처럼 흔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우리 동네에서 해려도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템이랑 여기 상권이랑 궁합이 좋은지를 제일 첫 번째로 보죠. 대부분 다 너무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그중에서 을지로가 이제 임대료 부분이 낮은 상태이기도 했었고 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뜨는 분위기도 했었고 작은 가게로는 차별화를 주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도넛스 같은 이런 경우는 을지로나 서울 도심권 뭐 이런 회사원들 쪽에서는 디저트는 많아도 약간 이런 간식들은 조금 없는 쪽이었고 가성비로나 무난하게 배달로 하기에도 여러 가지로 좀 좋았던 거죠. 창업비용 한 4천에서 5천 정도? 창업비용 별로 안 듭니다. 제가 얼마 들었더라? 2천만 원이 안 들었을 거예요. 천 얼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권리금 없는 보증금만 있는 그런 가게 적게는 한 500천 정도? 튀김기 사야 되고요. 냉장고도 하나 정도 간단한 거 필요할 테고 재료가 되는 밀가루라든지 또는 뭐 포장하는 봉투라든지 소모적인 거를 사야 되겠죠. 최소한으로는 2천만 원 내외 정도에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상인 공장분들 말고도 회사 분들도 점심시간 때 이럴 때 많이 오시고 오후나 주말에는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오고 의외였던 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여기 이 3층까지도 올라와가지고 시간대별로 연령층이 좀 다양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단골 엄청 많습니다. 말하자면 하루에 세 번 오는 분도 있고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접객이 숫자가 많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젊은 엄마들, 유모차 타고 오는 애기들 보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1년 이제 반 됐는데 코로나 오고 작년까지는 뭐 한 3, 40 매출만 이렇게 나오고 했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이. 월 매출로는 한 2000 중반, 2000 초반 그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순이익은 제가 직접 하고 동생이랑 또 둘이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정도라고 하면은 800 정도. 지금 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라 지금으로 기준하면 뭐 형편없죠. 한 달에 1200에서 1500 정도? 순이익이요? 비밀인데. 제 경우에는 500, 600 정도 되지 않나. 안 될 땐 40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대기업 간부 정도? 그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단가가 지금 낮다 보니까 객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조금씩 이제 커피 머신 뺀 음료들만 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그렇게 하면서 좀 객단가를 올리려고 하는 게 있고 음료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려고 하죠. 혹시 뭐 꽈배기가 가장 주력 아이템이고요. 어묵도 팔고 또 식혜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일단은 이 동네에 어묵이나 떡볶이를 파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뭐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됐고 제가 볼 때 이런 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건 사람들이 먹는다, 대중성 높고 흔히 먹는 그런 것을 저렴하고 맛있게 드릴 수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겠다 그래서 하게 됐죠. 엄청 막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요런 종류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맛이 좀 반죽 따라 많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맛있는 상태일 때 팔고 맛없을 때는 버려요. 여기 분들 또 워낙 다들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니까 다들 친하실 거잖아요. 입소문이 또 잘 나야 되니까 워낙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죠. 저희 가게의 경쟁력은 첫째는 맛이고요. 맛을 위해서 제가 한 노력들은 맛을 잘 아는 장인들을 많이 귀찮게 하고 쫓아다닙니다. 다른 점포들을 많이 가서 제가 먹어보는 거. 춘천을 가면 춘천에 다섯, 6군데 꽈배기집을 쭉 훑어서 먹어보고 그래요. 그게 저희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웃으면서 나가게 한다. 제가 친절을 베풀어서 기분 좋아서 나가시든 아니면 제가 썰렁하더라도 농담을 좀 해드려서 웃게 해드리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죠. 박스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류는 다 하나씩 사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맛보셨으면 해서 제가 박스를 만들었거든요. 박스로 구성을 좀 원하시는 걸 골라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요. 이게 제가 만든 파우더예요. 이걸로 꽈배기도 만들 수가 있고 도넛을 만들 수도 있죠. 밀가루와 찹쌀, 옥수수, 기타 등등 그걸 섞어가지고 지금의 맛있는 꽈배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너무 자랑인가? SNS 마케팅을 원래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못했어요. 마케팅보다는 사실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무조건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맛있게 잘 소문이 나도 일단은 충분하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날씨도 풀리고 이러면서 신규 유입이 저번 달부터도 특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손님도 저러신다니까요. 소문 많이 내줬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꽈배기 천사라고 그래요. 꽈배기를 사가지고 막 퍼뜨려 주시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설거지가 없다예요. 꽈배기는 봉투에 담아주기 때문에 설거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처럼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아이템 자체가 좀 무난해서 애지간하면 좀 장사가 되긴 돼요. 단점은 몸이 좀 힘들어요. 이건 손이 많이 가요. 커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세팅만 해놓으면 장비빨로 가기도 하고 만들어 놓고 팔고 이거는 전부 손으로 해야 되고 좀 더 민감해요, 재료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사실 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추천 잘 안 해요. 장사 진짜 맛있게 뭐 차별화하게 하면 장사 되는 건 다 돼요. 되는데 고정 비용이 문제인데 임대료가 사실 서울에서 매출 대비 퍼센트를 했을 때 임대료 부분이 한 10% 이내로 들어오는 상권 자리를 찾는다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나마 요즘에 좀 장사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외진데나 막 뭐 산 언덕이나 막 뭐 그런데 숨은 데 차려도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대료 낮은 데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장사하면은 돈이 되고 일반적인 상권에서 그냥 아이템 골라서 차린다? 장사는 돼도 수익이 안 나. 비용적인 거를 못 잡아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서울에서 창업하기가. 레드오션이라는 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5년 전에도 포화 상태라고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선배들이 얘기할 때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렇다게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브랜드가 없고, 그래서 포화 상태든 뭐 아니면 레드오션이든 뭐 어쨌든 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나만의 독특한 메뉴를 개발을 해서 얼마든지 이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나와요.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업 추천드립니다. 아호! Money Rap.